자, 호시 가시죠. 해설 잘린 오재원 근황. 아, 박찬호님을 엄청나게 비하했죠? 디스했죠? 저 양반 선배도 아니다. 선배 같지도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야구판에 무슨 기여도가 있다고,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우리 크보, 우리 크보를 아주 좀 우습게 알았다.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뭐 인터뷰라고 그래가지고 해설도 잘리고 욕도 무진장 드셨죠? 네.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한다. 본인의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네요. 예. 더 안 좋아지겠는데요, 여론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모드의 진실. 다크모드 이거 눈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이 다크모드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또 눈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죠? 다크모드는 꺼라, 눈 건강에 안 좋댄다. 다크모드, 어두운 배경에 밝은 글씨의 사용자 환경 UI 디자인이죠. 네, 근시와 난시를 유발한다. 휴대폰 다크모드가 근시를 유발한다 라는 뭐 내용의 글인데요. 보기 편하면 그만이야, 닥치세요. 네. 알 바 없고요. 바로 근시 걸려줄게. 는 구라고 전 안 쓰겠습니다. 미스테리 할 때 빼거든요. 자, 오늘 카페에 올라온 소식들이 거진다 이제 뭐 러시아 소식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말이죠, 6월 25일, 자, 6.25 전쟁 73주년입니다. 잊지 말자, 피해 젖은 6.25. 우리도 전쟁의 아픔이 있었죠. 네. 뭐야, 120kg 도돔이 잡혔어? 전설의 고기 120kg 도돔 부르는 게 값이겠죠? 돈 1000만 원 하려나? 이미 귀에 걸리셨어. 별로 크기가 크게 뭐 크게 가늠이 안 돼. 와, 크긴 크다. 부산 도돔입니다. 와, 부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두껍고 딱 아침 6시쯤에 사장님이 도돔 한 마리 떴습니다. 무조건 잡으세요. 돈이 얼마가 될까요? 일단 잡아주세요. 와, 여기 도돔에 물맨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저거 얼마에 팔렸을라나요? 고기가 봐라, 까맣지? 이런 거 보면 나이도 젖돔의 비늘. 와, 아니 근데 수산시장 같은 데서 이런 게 하나 잡혀갖고 들어오면 여기저기 연락을 때릴 텐데 이거 누가 사가는 거야? 경매하나? 120kg 도돔은 거의 뭐 그냥 진짜 한마디로 역물 같은 거 아니에요? 와, 무지하게 크다. 얼마에 팔렸을라나? 와, 뒤지게 크다. 얼마에 사셨는지 궁금하네. 시가가 부르는 게 가격이겠네. 야, 이거 어떻게 잡았을라나. 일반 낚싯대 같은 걸로는 잡기 힘들 것 같아. 120kg 도돔. 도돔이 맛있나요? 무지하게 맛있겠죠? 생각보다 가격이 싸다고? 80에서 120만원 정도 충분히 구매한다. 뭔 소리야? 진짜로? 그 가격 있으면 연락 좀 주이소. 구라야, 어떻게 80에서 120이야? 용왕의 아들이라고 불린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랜만에 친절한 콧박이의 게시글. 6월 24일의 이슈 헤드라인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등산했었죠. 그릴레 형님이랑. 아주 좋았네. 예. 러시아 쿠데타 소식은 좀 넘어가죠. 최성봉. 이분 돌아가신 지 한 이틀 됐죠. 예. 그 고아원 출신이래요. 아직 장례를 못 치렀다고 합니다. 왜냐면 좀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죠. 예, 암 환자 행세를 해가지고 뭐 후원 받고 도움 받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동정심을 이용해서 그런 활동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일단 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요. 최성봉이라는 이 사람이. 예. 한때 좀 떠들썩했었죠. 예, 얼굴 보면 아시는 분들도 꽤나 되실 거예요. 가수입니다. 아직 시신을 인계할 유족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뭐 기구한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은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좀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포터 소식 좀 알려드릴게요.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리부트가 됩니다. 예. 2016년 해리포터의 저주받은 아이. 근데 이게 연극이래, 연극. 예. 영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극. J.K. 롤링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집필, 원작집필. 아, J.K. 롤링이 참여를 한 건지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근데 좀 빠았어요. 예, 좀 늙었어요. 해리포터가 왜 이렇게 늙었죠? 헤르미온느가 흑인이고, 론이랑 헤르미온느랑 둘의 자녀? 제가 해리포터를 안 봐서 모르는데, 론이랑 헤르미온느랑 결혼했나요? 네. 아, 극 중에서는 둘이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나? 해리도 결혼하고. 해리는 누구랑 해? 해리랑 헤르미온느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누가 해? 그 있잖아요, 그 여자 그. 아, 진짜? 론 여동생, 맞아요, 론 여동생. 아, 론 여동생이랑? 아, 그래. 아, 내가 이 세계관을 전혀 몰라. 아, 근데 해리랑 론은 좀 뭔가 이렇게, 아니 너무 늙었어. 아무리 영국이라지만은. 예. 헤르미온느가 흑인인 게 이게 몰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21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늙었냐? 21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이제 당시 헤르미온느가 왜 흑인이냐라는 논란이 나왔는데, 일마가 말포이 같네. 그죠? 일마가 말포인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저기 헤르미온느 역을 맡은 이 흑인 여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한 번도 헤르미온느가 백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요? 헤르미온느가 왜 흑인이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뭔가 좀 모순인 게 뭐냐면은, 이게 미국 내에서도 블랙팬서가 백인으로, 오히려 이제 역으로 블랙팬서가 흑인인데 원래 흑인이었던 캐릭터를 백인이 연기하면은 그게 또 그들 사이에서 논란이라 그래요. 왜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것도 있대요. 흑인 역할이 이제 흑인도, 그러니까 흑인 내에서 뭐 서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흑인분들 중에서 조금 밝은 흑인이 있고 굉장히 까만 흑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색깔의 톤이 흑인이라 그래가지고 흑인이긴 한데 좀 하얀 흑인들 있잖아요. 예. 그런 흑인은 또 예전에 되게 옛날에 이제 그 재즈 가수, 또 이제 미국의 음악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그은 재즈 여가수가 있는데 굉장히 색깔이, 얼굴 색깔이 검어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조금 밝은 흑인이 연기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흑인 문화 사이에서 그 아주 욕을 먹었다 그래요. 네가 왜 그분의 역할을 왜 하지? 너는 좀 밝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 뭐랄까, 피부 색깔에 대한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었대. 그 배우가 가오갤 여주 아닙니까? 맞아, 가모라 역할했던. 네. 흑룸이었네.
아이 댓글 맵다. 엠마 왓슨 주문 실패로 얼굴이 타버린 거냐? 론의 어미가 실수로 헤르미온느를 구운 듯? 야 진짜 흑마법으로 직변했냐. 흑인 존나게 좋아하네 거참. 그래요? PJ 아영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예, 캄보디아였나요? 거기 이제 그 중국인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정확한 내용이 BJ 아영님 네. 네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었을 때 그 당시에 구타의 흔적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언론에서 잘못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퍼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고문이 동반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는 외신 보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잘못됐다. 근데 정확한 사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신체에 그런 구타의 흔적이 없었대요. 예. 특별한 외상 출혈 소견이 없었다. 현지 경찰, 이게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내용인데 글쎄요. 에, 초반 보도 내용이랑 조금 다르다. 에, 혼선이 좀 있었다. 글쎄 어딜 믿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에.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김복준 형사님 이분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얼굴 비추시죠. 사안이 이상하다.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데 대사관 외교부가 밝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범인이 검거돼서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인데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있다. 별의별 루머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이제 그 FC 서울과 작별한다고 하네요. 황의조 이제 좀 나이도 먹고 축구 선수를 그만두는 건가 이제 뭐 EPL로 돌아간다고? 아 그래요? 아 그래 축구판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럼 EPL로 돌아간다? 어디로? 아, 잠깐 임대하셨구나. 아 노팅엄 포리스트 소속으로. 어 그래요. 황의조 선수가 진짜 잘하는구나. 너무 손흥민이나 이제 김민재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황의조를 깜빡 잊고 있었네. 노팅엄. 네. 오징어 게임 이제 시즌 2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남자 배우들이 이제 그 떴었죠. 캐스팅 라인업이 나왔었는데 여자 배우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뭐 논란 아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 남자들만 나오냐? 또 여자 차별하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인지 예, 박규영이라는 분이 나온다네요.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제작비가 총 천억 원이 넘는다네. 원래 넷플릭스가 그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 종이의 집이라고 한 그
그 뭐 포르투갈인가? 뭐 아무튼 뭐 그쪽 언어가 살짝 달라. 그 종이의 집 아시죠? 그 리메이크도 했었고 얼마 전에. 예, 그게 부동의 1위였는데 종이의 집을 이겼죠. 스페인 영화구나. 스페인 드라마. 자, 그럼 조유리. 아, 조유리도 나오네요. 조유리. 추가 공개된 조유리.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나온다. 조유리 이분은 저 아이돌 아니에요? 연기를 좀 잘하나 보네. 오호. 아이즈원이구나. 자, 그럼 현재까지 확정된 라인업. 이정재, 이병헌, 위하준,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공유. 거기에 이제 박규영 플러스 조유리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조유리의 연기력 쇼츠를 한번 볼까요? 이왕이면 똑바로 앉지. 한번 틀어진 몸은 다시 안 들어오더라고. 씨발 존나 꼰대네. 씨발 뭘 알려줘야 접든가 말든가 하지. 잘못 적었네. 어쩌라고요? 망한 거지 뭐. 그러니까 처음 접을 때 잘 보고 접었어야지. 종이는 접는 순간 자국이나. 빼게 안 돼. 한마디로 한 번 잘못 접은 종이는 그냥 망한 거라고. 씨발 전과인은 우리한테 하는 소리네. 한 번 잘못 간 인생 니들은 답이 없다고 그런 거잖아요. 미친년이 존나 재수없네. 와, 선생한테 미친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무슨 드라마야? 술집 도시 여자 2. 아, 시즌 2가 또 이게 엄청 흥했나 보네. 뭐 정은진이 연기 잘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잠깐만. 술집 도시 여자가 아니라 술꾼 도시 여자. 죄송한데 안 봐가지고 잘 몰라요. 기분 X같네 씨발 진짜. 근데 연기력이라는 게 연기를 잘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 짤막한 쇼츠로는 조유리님의 연기력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참 되게 시발거리네. 네가 종이야? 네가 겨우 그깟 종이 쪼가리냐고. 오, 가슴에 어떤 울림을 주네요. 파리에서 의문사한 한국인 남성 CCTV. 파리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홀로 여행하고 있었는데 지하철역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왜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를 건너려다가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공간은 사인 규명을 위해 파리 경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수사 상황을 아직 파악 중이다. 아이고, 결혼을 앞두고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지하철에서 이 선로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누가 밀은 건가? 스스로 내려가진 않았을 텐데. CCTV로 확보된 게 없는 거야? 왜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 거지? 누가 밀었다고? 파리에서? 어떤 씨발람이 밀었어? 와, 무섭네 파리. CCTV 영상 확인된 게 있네요. 하긴 뭐 누가 밀었겠지. 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여기로 내려가겠어? 아, 여기 전류가 흐르는구나. 존나 무섭다. 몰랐어. 치안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파리가. 야, 이거 정준영 황금폰 신고자 권익위 보상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야, 하긴 이게 정준영의 황금폰이 이게 버닝썬이랑 연관이 있죠. 그리고 그
단톡 내에서 대화했던 내용이 정준영의 핸드폰이 이 신고하신 분이 이거를 그러니까 정준영이 뭐 때문에 핸드폰을 맡겼지? 수리 기사분한테 자기 핸드폰이 고장이 났었나 봐. 잘 작동이 안 돼 갖고 뭐 수리 뭐 아이폰 썼겠죠? 고장 나 가지고 AS 수리를 맡긴 건데 애플은 서비스 센터가 없어요. 애플은 그냥 리퍼를 해주죠. 그죠? 애플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아이폰 4S인가 되게 옛날에 썼을 때 리퍼로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다. 그러니까 리퍼로 받은 게 아니라 핸드폰을 이제 리퍼로 받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백업해 놓지 않으면은 안 돼서 그 안에 또 중요한 그 자료 같은 게 또 있어가지고 폰이 고장 나는 바람에 사설 업체에다가 AS를 맡긴 거죠. 근데 그 사설 업체에 있는 직원이 그걸 이제 정준영이 폰을 맡기네. 뭐야? 뭐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근데 이게 참 뭔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 고쳐달라고 맡긴 거면 고쳐주고 그냥 주면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슬쩍 본 거죠. 예, 카톡도 따고 들어가서 본 거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거 알려야겠다. 근데 그걸 볼 권한이 있을까요? 그쵸?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정준영이 잡히면서 버닝썬이라는 그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이 사실 정준영의 황금폰으로 시작이 돼버린 건데 예. 이거는 되게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 남녀 간에 이제 연애를 하는데 사귀고 있는 애인의 핸드폰을 훔쳐봤어. 그래서 그 안에 친구들이랑 단톡에서 카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버린 거야.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지. 보고 났는데 내 욕이 있거나 뭔가 만나는 다른 세컨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별을 통보해. 그때 너 나한테 분명 잘못했지. 잘못이야 했지. 근데 이제 반대편에선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거지. 야 핸드폰을 왜 보냐? 내 핸드폰을.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다 훔쳐봤단 얘긴데 이 서비스 센터 기사가. 근데 어쨌건 사설이니까 야동도 그런 식으로 유출된 게 많다.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포상금을 5천만 원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폰 고치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렇게나 고객의 폰 정보를 빼서 본다는 거네. 다른 면으로는 개애반데. 나도 이 생각은 좀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이 내가 개인 정보잖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될 권한도 권리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없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창피하지 않게끔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너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위화감이 없어야 돼 라는 거는 우리는 우리를 감시하는 건가? 그건 또 아니잖아. 되게 웃기다. 불법한 절차로 얻게 된 정보를 취득해서 공익 신고를 했는데
이건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마트에서 반찬 훔쳤대요. 정부에서 주는 60여만 원에 한 달, 60여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진경찰서 관계자는 나이가 드시면서 이가 약해져서 밥을 드실 때 참기름이나 젓갈 등이 필요하신 할아버지신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훔치신 것 같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인데 상황이 안타깝다. 아.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지. 무슨 씨발 2030 혼자 사는 여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니 뭐니 개지랄병 떨면서 참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이런 그 뭔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그 세금 이런 분들에게 더 나가는 거는 그 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국가에 헌신한 분들인데 말이죠. 자, 그리고 1박 2일에서 논란됐었던 과자 세 봉지, 옛날 전통 과자 세 봉지 7만 원에 판매한 상인 결국은 잠적했다 그래요. 연락도 끊기고 잠적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국 지방에서 어떤 그런 행사라든지 어떤 축제 뭐 이런데 이제 파는 음식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좀 조사가 들어가고 공정한 가격에 파는지 아니면 바가지를 씌우는지. 그래서 이런 바가지들을 씌우고 그래 버리면은 관광객들이 안 찾아오겠죠. 야 뭐야 아무리 여기가 관광지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요딴 거를 뭐 요딴 거를 몇만 원 이렇게 판다고? 와 씨발 다신 안 와. 그런 거겠지. 예. 근데 이건 그 가격을 바로 잡아야 되긴 해요. 이영애 님이 순직 군인 자녀를 위해 1억 원을 또 기부했다고. 고우시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리된 헤드라인들은 이 정도까지만 보고 자 좀 더 다양한 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 유튜브 채널에 한번 올라와가지고 데프콘 아저씨도 이거에 빠졌더만. 그 아저씨도 취미 엄청 즐기더만. 결혼 안 해? 안 하실라나?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 소프트건? 에어소프트건 뭐 밀리터리 그런 동호회 같은 거? 예. 그리고 실제로 저 이런 그 테마가 있는 곳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동호회들 가가지고 뭐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작전도 짜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 꼭 서든 캐릭터, 서든 2 캐릭터 막 그런 거 같네.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저렇게. 게임 캐릭터 같네.
맘마통 싫어하냐고.